안녕 여러분, 강선이에요. 안녕 여러분, 오늘은 하루 일기 비슷한 거를 찍어 보려고 하는데, 사실 가을이가 아파요. 지금 한 그저께부터 어린이집 친구들이 한두 명씩 코로나에 걸리기 시작했고, 그 친구의 부모님들도 걸리기 시작해 가지고 가을이도 지금 열이 막 39.8 그리고 37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가 자가 키트를 네 번이나 했는데 다 음성이에요. 네. 뭐 항원 검사도 했는데 항원 검사도 음성이고, 병원에서도 이제 항원 검사가 양성이 나와야지 PCR이 되는데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뭐할수 있는 게 없다 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케어를 하고 있고요. 네. 가을이는 지금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거 저는 스코한테 선물 받은 건데, 침구나 옷에 뿌리는 편백 스프레이인데, 편백 향도 너무 좋고, 옷에 정전기 날때 이거 뿌려주면은 정전기도 없고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주 알차게 쓰고 지금 이만큼 남았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저의 잘때 필요한 그런 아이템인데, 소개를 조금 해볼까요? 여기 보면은 가을이 거 제외하고 가장 먼저 요거는 록시땅 롤온, 릴렉싱 롤온인데, 진짜 이거를 귀 뒤에 이렇게 해주면은 릴렉싱이 돼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서 자기 전에 항상 이렇게 뿌려주고 있고, 이거는 언니한테 뺏길 뻔했지만 무사히 사수를 한 그런 제품이에요. 언니도 이거 딱 써보고 너무 좋다고 막 가져간다고 이랬는데 진짜 하나밖에 없다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네, 지켜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랑 세트인 이거 록시땅, 이거는 필로 미스트여가지고 그냥 주변에 이렇게 뿌려주는 건데, 사실 이거는 여기보다는 메이크업 하면서 또는 화장대 스킨케어 할때 뿌려주면 진짜 너무 좋아요. 그냥 힐링 그 자체야. 그 다음은 요거. 이거는 레코스의 슈퍼 아답토젠 페이스 투 바디 에멀전. 이게 향이 여러분 진짜 미쳤어요. 이거는 허브 향인데 진짜 너무너무너무 좋아. 이거는 이미 언니한테 하나 뺏겼어. 그래가지고 여기에 두고 하나를 두고 쓰고 있고요. 요즘에 저의 취향을 지금 좀 대충 아시겠지만 뭔가 인위적인 향을 안 좋아해요. 막 예전에는 향수 향 좋아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별로? 근데 이게 진짜 제가 알고 있는 자연의 향? 그런 거 중에서 제일 제일 좋아요. 원탑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잘 쓰고 있고, 이게 침대 옆에 있는 이유가 제가 자다가도 피부가 건조해가지고 간지러워서 엄청 깨거든요. 근데 그럴 때 요거 발라주면은 이게 에멀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수분감도 엄청 많아서 좋고, 새벽에 몸 간지러워서 자주 깨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럴 때막 이것저것 찾아가지고 바르고 하면은 잠도 깨고, 또 막상 발랐는데 침대 올라가면은 이불 막 끈적여가지고 싫고 이러는데, 요거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다 깼을 때 그냥 여기 있는 거 바로 바르고, 또 끈적임이 없어가지고 침대에서 그냥 바로 이불 막 덮고 이래도 문제가 없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생각난 김에 여기에, 진짜 향이 너무 좋아. 저 침구에 얼마나 진심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씻기 전에는 올라가지도 않고 정말 그런 끈적임? 몸 엄청 예민한데, 세 개, 이세 개를 모두 다 만족시킨 제품입니다. 지금도 향이 너무 좋아. 그리고 여러분, 이거랑 세트 짝꿍인 제품이 있거든요? 제가
저의 욕실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욕실을 좀 좋아해요. 왜냐면 욕실도 이번에 인테리어를 싹 했기 때문에 괜찮죠. 여기가 욕실이거든요. 제가 보여드렸던 레코스 슈퍼 아답토젠 페이스 투 바디 에멀전이랑 짝꿍인 제가 진짜 쓰고 있는 밑에 물기가 레코스 슈퍼 아답토젠 페이스 투 바디 폼 바스. 여러분 이거 두 개 다 비건 제품이에요. 근데 향이 그렇게 좋아. 특히나 요거 이거는 진짜 여기서 뭐 반신욕도 아니고 씻고 샤워하기만 해도 옆에 화장대 안방까지 향기가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저 씻고 나서 몸 건조해지는 거, 아까 로션 때도 말했는데 몸 건조해지는 거 너무 싫어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또 촉촉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아주아주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갑자기 신났어. 좋은 거 소개하니까 신났어. 이거 지금 세트가 레코스에서 기획전 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더보기에 정보를 남겨놓도록 할게요. 네. 아 그리고 이거 진짜 너무 좋다고 막 언니한테도 뺏겼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구독자분들도 써보셨으면 좋겠다고 이벤트를 지원해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도 같이 더보기에 적어놓도록 할게요. 네. 짜잔. 아 네. 지금 아까 로션 발랐잖아요. 그 향기가 저 이거 바디 제품인데도 일부러 막 손 씻고 작업하면은 따로 맞지 않아도 이렇게 타자를 치는데 향기가 나. 그 정도로 향기가 너무 좋고 보습 이런 것까지 다 챙길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막 인위적인 향이 아니고 정말 그 허브 향이 심신을 안정시켜주면서 진짜 네 괜찮아요 여러분. 한번 꼭 써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저는 이제 다시 가을이 케어를 네. 이거 엄마야 진짜로 로션 제가 새벽에 잘 쓰는 거여가지고 저기다 다시 갖다 놔야 돼요. 진짜로 새벽에 찼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두고 마스크 거꾸로인가? 쓰고 갑니다. 네. 근데 아직 생각보다 잘 자요. 저녁이 문제야. 저녁이 열이 막 39.78까지 올라가지고 택배. 택배를 해봅시다. 가장 먼저 이거는 아마도 가을이의 기저귀일 거예요. 가을이가 아직 기저귀를 못 대가지고 저희는 이거 애플 크럼비 제품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기저귀인데 기저귀는 진짜 사도 사도 맨날 없어. 그래서 저희는 한 네 박스씩 쟁여놓는데 이게 쿠팡에서 지금 빨래 돌아가는 소리고요. 쿠팡에서 1인당 두 박스씩 밖에 하루에 구매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두 박스를 구매를 해놓고 또 12시가 지나면은 더 구매를 해놓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나스에서 새로운 파운데이션이 나온다고 하셔가지고 보내주셨나봐요. 어느 각도에서나 피부처럼 자연스럽게 빛나는 듯한 피부 표현을 경험해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좀 감이 오긴 하는데 파우치가 엄청 독특해요. 여기에
색상을 이렇게 센스 있게 보내주실 일인가? 그죠?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이거랑 나스의 유명한 파우더 들어가 있네요.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PPT 자료가 같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읽으면서 조금 제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약간 광택? 나는 그런 건가 본데? 이거는 뭐죠? 아, 이거 그 제가 좋아하는 아이래쉬 세럼. 요거 크라운 코스인가? 거기 거 베이글 속눈썹 영양제. 근데 이게 너무 효과가 좋아가지고 원래 되게 담배 스타일 아니에요? 여기 안에 그 속눈썹 영양제 그리고 이건 에센스고 토닉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담배처럼 생겼다. 그 다음에 이거는 회사에서 보내주신 택배. 이거 뭐지? 이거 뭐야? 설마 에뛰드야? 어머 이거 에뛰드 요즘 왜 이렇게 자꾸 막 그런 세탁 소리가 너무 심한데? 먹는 데랑 왜 이렇게 콜라보를 많이 하지? 아 이거 그 웨하스 아시죠 여러분? 그런 느낌. 어머 세탁기 소리가 너무 심한데? 오 완전 어머 세탁기 어떡하면 좋아. 너무 신경이 쓰이는데? 걸어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아 너무 예뻐. 진짜 예쁘죠? 오 쿨톤 너무 잘 쓸 것 같아. 너무 예뻐. 진짜 예쁘다 이거. 아 콧물 나와. 너무 예뻐서 립. 어 너무 새빨갈 것 같은데. 오 아니야. 오 우와 색 너무 예쁘네. 누가 방금 새빨갈 것 같다 그랬어. 아 요거는 예쁜데 저한테는 안 어울릴 흰기. 근데 진짜 너무 예쁘다. 블러셔라고 이게? 어머 여러분 어 이거 빨리 필름 벗겨. 필름도 떨어뜨려봐. 이거 모양 보이세요? 패턴 이거 체크? 어머 아 너무 예뻐. 뭔가 오늘 되게 뿌듯하다. 그런 향기 추천템도 브이로그지만 소개를 해드렸고 더 있어요 여러분. 이거 로아커? 거기랑 콜라보 한 건가 봐요. 이거는 가을이랑 잘 나눠 먹겠습니다. 가을이가 요즘에 초코도 먹거든요. 요즘에 이제 너무 예쁘다 진짜. 그 다음에 이거는 아 뭔지 알 것 같아. 페리페라 신상. 이거는 이번에 핀터레스트 컬렉션이라고 해가지고 나온 핑크핑크한 것 좀 봐. 올테이크부드 팔레트 이름이 진짜 맨날 웃기잖아요. 근데 11호 포브스 선정 제법 젠쿨한 핑크. 아니 와 이런 다꾸 용품들까지 같이 왔어요. 너무 예쁘다. 어머 블러셔가 있잖아. 저 페리페라 블러셔도 진짜 좋아해가지고 우와 쿨한데 너무 예뻐. 그죠? 지금 약간 마음이 급하거든요. 가을이 오기 전에 빨리 뜯어야 돼가지고. 근데 너무 예쁘네. 보세요 약간 더 색상이 짙고 흰기가 있는. 하나 더 있어. 아 이거는 약간 웜톤 들어간 핑크. 그쵸 한 톤으로 치우치면은 속상하지. 11호 당모 쿨핑. 이게 뭐지? 당장 모여 쿨한 핑크 요건가? 너무 예쁘다. 09 쿨받는 쿨핑. 이건 알지? 킹받는이라고 어찌 킹받는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쿨받는이라고 했나보다. 어 근데 이건 망가졌어. 아 요거는 약간 웜한 아까 블러셔 중에 마지막 컬러랑 찰떡인. 예뻐. 근데 저는 맨 처음에 썼던 11호 당모 쿨킹 제일 제 스타일인 것 같고요. 섀도우 너무 기대되는데? 이거 크로우 캐년인가? 그런 무늬. 또 핫한 것만 페리페라가 모았구만. 저 페리페라의 그 뭐였지? 쿨한 팔레트 그것도 제 인생 팔레트여가지고 너무 예쁘다. 진짜 적당히 쿨함을 잘 잡았어. 예쁘네. 블러셔로 써도 너무 예쁘겠는데. 이거 메이크업 그냥 각인데 각. 그 다음에 이거는 아비브. 맨날 이거 읽을 때마다 오빠가 옆에서 아비브라고. 아비브가
여성초 패드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거에 클렌징 오일 버전이 나왔네요. 네, 이것도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제일 큰 거. 아, 이거는 그거다. 저희 마스크를 맨날 쓰는 게 있는데 고개 똑 떨어져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을이 열이 그렇게 나가지고 아무래도 코로나인 것 같은데 자가키트 계속 음성이 나와서 방법이 없다. 계속 집에서 해열제를 먹이고 있긴 한데 어쨌든 집에서도 그렇게 마스크를 쓰니까 엄청 빨리 자라가지고 이만큼을 샀습니다. 이게 총 150개였나? 이거를 가을이 올 때쯤에 또 쓰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 하나 꺼내놓고 나머지는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가을이 오면 또 가을이 간호를 해줘야 합니다. 아주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뭔가 저의 원래 브이로그처럼 막 그렇게 텐션 높은 애교 있는 가을이를 보여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또 가을이를 맞아야 합니다. 뿌이! 안 보이는 거야? 카메라 앞에서 뿌이 해야 돼? 거기서 뿌이 하는 거야? 여기는 이거 누구야? 여기는 엄마 방이잖아. 엄마 일하는 방. 엄마도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아프지 마 우리 애기. 네. 오늘 자고 일어나면 이제 열뚝 내리자. 네. 엄마는 이거 누구야? 엄마 마스크. 거의 기도가. 벌레 들어가? 응. 좀만 좀만 진정되면은 꿀꺽하자. 어우 생 너무 씩씩해. 너무 잘 하고 있어. 어우 좋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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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아 잠깐만 이거 좀 내리고. 옳지. 어우 잘했어 생. 지금 비위가 안 좋아가지고. 속이 안 좋아. 아이고 이거 이거. 괜찮아. 벗어줘. 벗어. 약 이따가 먹자. 지금 먹지 말고 약 이따 먹자. 이거는 뭐지? 이거는 테니스 테니스. 괜찮아 근데. 노란색 테니스. 노란색 테니스. 바나나가 몸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대. 28도까지. 바나나는? 바나나는 조금만, 이거 세연이 보리차 먹고서 조금 이따가 먹자, 바나나는. 딸기는? 딸기도 옆에 있는데, 보리차 조금 먹고 딸기 먹을까? 응. 아, 지금 먹을 거야? 그러면은, 잠깐만. 자, 보리차 조금 따뜻한 거거든? 따뜻한 거 천천히 먹어. 세연이 열이 지금 39.6도야. 엄마가 이거 들고 있어줄게. 잡아줄게. TV 봐. 이렇게 해줄게. 여기만 이렇게 대고 있어. 아니야. 여기 잡아. 엄마가 잡아줄게. 엄마 잡아줄게. 멸치야 멸치 안 뜨거 안 뜨거 안 뜨거 세연아 멸치 생고 멸치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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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두두두두두. 응. 어, 기다려. 아이고, 코미텐 파워. 그니까. 금방 가셨지? 내 거 좀 봐봐요. 아, 세연이가 직접 봐줬어? 네. 그거 비판텐. 있어. 코 발라줘. 세연이 약 먹었다. 그냥 이렇게 뭐지? 딸기만 조금 몇 개 먹여줘. 딸기 먹이면 좀 맛있어.